자유한국당의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 주장, 결국은 또 방탄 국회입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며 정부 몰아세기에 혈안이 돼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가 대한민국의 위험 요소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10%대로 추락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도 일부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도 없는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 국회를 열어 본회의 날짜가 잡히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은 96일째 허공을 떠돌게 하면서 예결위 심사는커녕 정부가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놓고 이렇게 말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어떤 진정성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또 하나의 정쟁수단이자 국민을 지키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키는 국회를 열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국가안보는 관심 없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어떤 것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패스트트랙 철회,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등을 이유로 100일 이상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경제를 막아왔습니다. 또다시 안보 이슈를 빌미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KBS 국정조사를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 주장 전에 추경 심사부터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안 대표 관련돼서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권 노름에만 매진하던 황교안 대표, 이제는 전쟁 노름이 하고 싶습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의 안보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라고 주장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국면에서 친일적 행태로 국민적 문매를 맞더니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구태에 의한 습관성 색깔론을 또다시 꺼내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총리를 역임했던 당시와 오늘날의 한반도를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지, 언제가 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정녕 황교안 대표는 극단적 대결 속 구도 속에서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 놓이게 했던 지난 보수 정권 10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가 가져온 일상의 평온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계십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 또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남북 간 긴장 완화로 인해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평가하는데 눈과 귀를 닫고 대권 노름만 매진하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국민을 호도해 전쟁 노름이 하고 싶은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전쟁 노름이 하고 싶으면 손주하고 하십시오. 좋아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다루는 입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것이 당의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대립과 분열에서는 공포와 불안이 당의 이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색깔론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